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남방의 성지호 신라 고찰린성지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홉 번째 일반화 정진대법회 법회에서 여러분을 오늘 만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쁜 인연으로 생각합니다. 출가일로부터 열반일까지 약 일주일간에 걸쳐서 이 법회가 진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출가와 열반은 어떻게 보면은 소가무니 부처님의 일대기라고 볼 수가 있고, 일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상징성과 그 시사성을 가진... 특별하고 뜻깊은 이 보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출가라고 하는 것은 집을 나왔다는 말입니다. 인도해는 부처님 당시 그 이전부터 남자라고 하면은 자기 교육과 자기 수행을 위해서 말년에 저 임간에서 유행하면서 수행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걸 출가라고 했습니다. 그걸 우리 불교가 그대로 수용해서 우리도 출가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실달 태자로 계실 때 출가를 하셨습니다. 29살 때 왕궁을 버리고 밤중에 담을 넘어서 출가를 했습니다. 어제만큼 오다 보니까 강이 노려있습니다. 그 강에 이쪽에서 가는 걸 멈추고 당신이 타고 왔던 애마, 신마를 거기에 두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제는 내가 모신 주인님이 멀리 떠나는구나, 다시 만나게 될지 영원히 만나지 못하게 될지 모르겠구나. 너무 가슴에 있는 그 슬픔에 눈물을 졸졸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끌고 온 마부 찬탁가는 부처님을 따라가겠다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졸졸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실달 태자. 어찌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 장면이 바로 실달 태자가 출발하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장면이었습니다. 역사적인 하나의 장면이었습니다. 그 길이 바로 부처님께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생을 출가 생활을 하게 된 바로 그 시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국 여러 곳을 주유하면서 자기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 뜻하는 말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행적인 수행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가장 영광의 자리요. 가장 고위의 자리인 왕의 왕으로서의 약속을 받은 바로 그 자리를 버리고 왜 출가했겠습니까? 화려한 궁중의 생활, 그때 이미 결혼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야소자를 2 9 젊은 나이에 왜 출가를 했겠습니까 부처님이 왜 집을 나와서 출가를 하셨나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십시오 숙제로 내가 넘기겠습니다 어느날, 강가에 큰 보리서나무 아래 자정을 하고, 각오를 하시기를,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목적한 바를 성취하지 않고는 차라리 죽을 지언정 결코 일어나지 않겠노라. 각오를 하고 원을 세웠습니다. 그후 새벽에 저 서쪽의 반짝이는 별빛을 보는 순간에 확철되어 오를 했습니다. 드디어 당신이 추구하는 그 목적을 원만 성취를 했습니다. 이걸 역사에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도를 이루었다. 마음을 깨쳐서 부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이 나벌 8일이요. 출가하시고 실로 6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마음을 깨치시고 부처가 되시고 너무 기쁜 나머지 그법률을 감당치 못하고 그 법렬에 취해서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앉아 계셨습니다. 얼마 있다 또 옆에 나무로 또그 옆에 나무로 옮겨 가시면서 너무 기쁜 그 나머지 스스로 그 기쁨을 새기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서 이룬 돈데, 얼마나 고생을 했던 돈데, 피골이 상접되도록 죽음을 각오하고 그 경지를 겪으면서 이룩한이 돈을 내가 이걸 누구에게 말을 할수 있을까 보냐 내가 또 내가 깨진 이 도를 칠리를 입을 열어 말을 한들 이 어리석은 중생들이 이걸 알아낼 수 있겠느냐 차라리 입을 다물자 하고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에 저범천에서 부처님이시오. 이을 열어 설법을 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중생이지만은 그래도 거기에는 좀 수승은 지혜를 가진 중생도 있습니다. 설법을 해 주시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중생들도 있습니다. 부디 입을 열어주세요. 세 번을 간청했습니다. 이걸 불전에서는 범천 권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생각하시고 생각하신 끝에 드디어 단어를 내렸습니다. 좋다. 입을 열자. 크게 외쳤습니다. 감노의 문은 열렸노라. 귀 있는 자는 모두 와서 들을 지니라. 이 선언은 법계가 진동하고 삼계의 모든 중생의 가슴에 감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실로 역사적인 하나의 선언이요, 모티브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입을 여시지 않았다고 하면 이 지구상의 불교는 영원히 발상할 수가 없었고 우리 불교가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가 없었고 오늘 이 성주사에서 이란 보회가 열릴 수가 결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실로 세계적인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부처님께서는 곳곳을 다니면서 중생이 있는 곳에서는 어느 곳에든지 당신이 스스로 찾아가서 당신이 깨친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는 중생의 고통을 떨어주고 중생의 세계를 좀더 평화로운 세계로 구현해 주자는 그 원력 그 밑바탕에는 중생을 애민이 여기는 자비심의 발로였습니다. 중생을 친자식과 같이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중생을 바르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그 부모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 그 자비심의 발로가 드디어 입을 여시고, 일생 동안을, 제도의 행각을 계속하셨던 겁니다. 우리 부처님, 이 자리에서 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그 감사한 마음, 어떻게 우리가 다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러면 감박에 다 무뎌진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모두 도인이거나. 부처님께서 말려래. 당신이 세상과의 인연이 다 되어가는 것을 직감하시고, 아란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저 변방으로 가자. 그날부터 저구시나가다가로 가는 변방을 행해서 그 모나먼 길에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가다가 다리가 아프면 쉬었다 가쉬고 사람 만나면 설교하시고, 그리고 배가 고프면 또걸식해서 얻어먹고, 가다가 또어 신도로부터 고향도 받고, 잔타라고 하는 신도로부터 아주 희한 고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잡수고 그만 병이 나셨어요. 몸에 열이 나고, 피를 토하고, 그리고 오실 말씀이, 그 나머지 음식은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주지 말아라. 친신 당구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걸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없느니라, 땅에다 묻어라. 해서 다 묻었습니다. 그때 그, 음식을 잡수시고 병을 얻고 더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이건 인간 중심의 종교인 불교가 인간적인 면을 나도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시연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몸소 그렇게 우리 중생에 보이신 겁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또 가십니다. 계속 가시고 가시다. 결국은 드디어 당신이 목적한 변방 조그만 예 도시 거기에 도착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피곤하셔서 아란에게 아라는 부처님을 2 0여 년간을 같이 모시면서 정성을 다해서 시봉을 하신 바로 부처님의 속가의 동생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자리를 깔아라, 자리를 깔아드렸습니다. 북쪽을 행해서. 내가 눕도록 했다고 그 눕혀 드렸습니다. 거기는 바로 살아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 그 사이였습니다. 아라는 아, 내가 모신 부처님 위대하신 우리 스승이 이제 가시는구나. 복받치는 슬픔을 억제할수 없어서 부처님 등 뒤로 가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걸 아시고 부처님께서 손으로 등을 오르만지면서 알아나,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생자는 멸한다고 내가 늘 서러워지 않았더냐. 너는 나를 위해서 시봉을 아주 잘했느니라. 너는 뭐지 않아 깨칠 것이니라. 울지 말아라. 울지 마. 너무 인간적인 부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대중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설한 법 가운데 혹시라도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지금 물어라. 거듭 세 번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고 모두 고개만 서이고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느니라. 겨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부처님께서 소가문이 부처님께서 사바세계 오셔서. 80평생을 사시다 간 마지막 말씀이요. 부처가 되시고 45년간 설법을 하시고 마지막 설법이셨습니다. 유언가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대열반이었습니다. 위대한 성현이 중생과 더불어 한 생을 살다가 드디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5년 동안을 그렇게 발이 닳도록 다니시면서 말씀하시고 그래도 중생을 못 믿어서 그냥 떠나이가 너무 안타까워서 마지막까지 부지런히 청진하라. 찌르니 정진하라. 그러 가셨습니다. 부처님이 우리 중생을 생각하는 그 자비한 마음, 그 애민의 마음은 이상에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바로 대자 대비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시면서까지 이번이 있어서,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라고 정진하라. 우리는 오늘 이 법회에서 다시 한번 부처님의 그 최후의 말씀을 가슴 깊이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사회에서도 부모의 유언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불려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들입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우리가 잊고,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불이한 불치자가 되고 말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2500년 전에 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 제자로서 어떻게 해야만이 부처님께 은혜를 갖고 우리가 부처님 제자로서의 바르게 신행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남은 겁니다. 불교는 신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무신론적인 종교입니다. 21세기 오늘 이 지구상에 300여 종교가 병립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 모두가 다 신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불교만이 신을 부정하는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인간을 중심한 종교요, 마음을 깨쳐가는 수행의 종교입니다. 인간의 실체는 이중구조적입니다. 하나는 육신이요 잘 들으세요. 하나는 마음입니다. 육신은 물질로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어느 땐가는 낡아서 없어지게 됩니다. 불에 태워 주면 한줌 재가 되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땅에 묻어주면 한줌 흙이 되어서 구경에 콩으로 돌아가버리면 맙니다. 이게 진짜 나라고 하면 그와 같이 허무하게 없어질 도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가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진하냐. 바로 이 몸을 끌고 다니는, 이 육신을 끌고 다니는, 이 가짜나를 끌고 다니는, 그럼, 바로 마음이 진짜납니다. 그럼 마음은 어떻게 생겼느냐? 마음은 형상도 없습니다. 마음은 모양도 없습니다. 마음은 있는 것도 없습니다. 마음이라고는 이 물건은 있다 없다고는 개념을 초월한 물건입니다. 마음은 마음을 가지고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는다고 하면은 영원히 마음은 찾지를 못하게 됩니다. 비웃건데, 이 물이 모든 물건을 다 씻어주지만은 수불세수라 물이 물 자체는 씻을 수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음으로도 찾을 수 없는 이 마음, 이게 마음을 찾아가는 접근 방법의 큰 디레마가 놓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만 이이 마음을 찾아 깨질 수가 있느냐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흉생 앞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신 말씀이 아 너희들도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거는 무엇을 시사하느냐 너희들도 나와 같이 마음을 찾아서 깨치려고 노력하면 깨칠 수가 있다. 깨치게 되면 너와 똑같은 역사적인 성하머니 부처와 똑같은 부처가 될수 있다.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찾아서 깨치야 되느냐? 이 문제가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큰 문제가 지금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이 마음을 깨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여기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걸 깨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깨쳐가는 그 방법이 여럿이 있습니다. 참선, 주력, 기도, 독경, 그 외에도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지만 방법은 여럿이 있을 수 있는 일반 논리와 똑같습니다. 백천강물이 국에 모두 한 바다로 들어갑니다. 수만 개의 길이 국에게는 다 서울로 통합니다.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지금 말한 이 방법들 중에 자기 성향에 맞는 것을 하나 택해서 꾸준히 밀고 나가세요. 그러면 구경에 부처라고 하는 정점에 똑같이 모입니다. 참선한 사람도 나중에 그를 보고 주려가는 사람도 거기에 오고, 기도하는 사람도 거기에 오고, 경을 독성한 사람도 거기에 오고, 다 만나게 됩니다.